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격투기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최홍만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성기 시절 건장한 체격에 거의 근접했다고 합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가 빨갛게 되도록 복근을 단련합니다. 두 명이 샌드백을 붙잡고 있지만 펀치 한 방에 밀려납니다. 테크노골리앗이란 별명답게 흥이 많은 최홍만. 요즘 훈련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성기 시절 기량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복귀했던 2년 전과 지금 최홍만의 근육량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전성기 때랑 몸무게나 거의 근접한 몸무게로 왔고 일단 힘이 많이 올라와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최홍만은 모레 한국인 킬러 마이티모와 9년 만에 재대결을 벌입니다. 전성기는 한참 지났지만 핵펀치의 파괴력만큼은 여전합니다. I'm a man of action. I'm a joy. 지금 현재로서는 제 펀치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잘하겠습니다. 신인 때처럼 훈련했다는 최홍만. 한물 같다는 혹평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